네, 고전 게임 월티 디즈니에서 만든 알라딘이라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완전 폭망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끝판을 깨보도록 합시다. 사실 세이브 기능을 알아봤죠. 하하하. 자, 초보자니까 이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조이스틱도 돼 이게? 뭐야? 일단 키보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슬래시, 트로우는 사과 던지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바로 하고, 점프는 알트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 조이스틱으로 할수 있나? 아예 몰라. 그냥 키보드가 편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게임 스타트. 빰빰빰. 아그라바 마켓. 네, 아그라바 마켓이란 곳입니다. 좋았어. 게임 배경 음악이 잘 나와야 할 텐데. 네, 게임의 조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상하좌우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알트는 점프라고 아까 세팅을 했지롱. 자, 게임이 은근히 스피디합니다. 이 게임은 맞다이가 좀 많이 치게 되는데 2차.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은 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래 서 있으면은 바로 점프해도 안 되네? 아닌가? 모르겠다. 자기 멋대로네. 이! 네, 이렇게 죽여버리고. 네, 낙타를 누르면은 뭐가 나가요. 좀 잔인하네. 그리고 떨어지는 이 도자기를 깨면은 점수가 또 저한테 주어집니다. 어렸을 때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짓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참고로 이 게임은 칼로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리치가 아슬아슬하게 일부러 세팅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아악! 네,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으차! 칼을 휘둘러서 먹어야 될 일이 가끔씩은 생기게 되죠. 으차! 자, 사과로 죽어버리는 쓰레기 용병을 무찌르고, 야, 야! 아, 하나 못 먹었다. 와우! 네, 지금 뭐냐, 아이씨. 네, 우측 상단에 제 에너지 세 칸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죽일 수 있나? 네, 그리고 사과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 같은 게 이제 숫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보석을 많이 모으면은 아이템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보너스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게임 저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죽으면은 모든 게다 리셋이 됩니다. 인생을 처음서부터 다시 살아야 돼요. 너무 현실적이야. 더러워. 아! 나나나 어! 으차. 자, 저기에 있는 악당은 이걸로 죽이도록 합시다. 안 죽었어. 아, 몰라. 자, 이렇게 죽이고. 이게 이게 사과가 99개를 차면은 더 이상 안 모아지거든요. 그래갖고 은근 이거 모아봤자 쓸데가 없더라고. 뭐 사과를 베어먹지도 못하고 이씨. 어? 그래서 뭐 모인다 싶으면은 좀 자주 적극적으로 잘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라. 으으으. 왜 이렇게 키가 안 먹히냐? 왜 사과가 0개지? 내가 그렇게 많이 던졌나? 헐키. 자,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진이 얼굴을 먹게 되면은 스테이지 깰 때마다 그 뭐냐, 그거 퍼즐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거 하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은근히 잘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딱 끝에 머리에서 뛰어야 되는데. 어허. 아, 왜 던지다 많이. 아! 괜찮아요. 여기 판은 너무 쉬우니까 막 해도 돼. 하나, 둘, 셋! 으차! 이렇게 칼로 휘둘러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쉽죠? 짜잔. 자, Alt하고 F5를 누르면 세이브가 되지롱. 그리고 이 아저씨한테서 아이템을 살 겁니다.
어차피 세이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열심히 하도록 할 거예요. 뭔 소리야? 개소리입니다. 어우, 정말 더럽게 생겼네. Come on! Come on! 네, 그냥 대충 이렇게 깨버리면 돼요. 에너지가 2월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왔어! 또 세이브. 안 돼! 네, 이럴 때, 앗! 이러려고 제가 세이브 기능을 알아냈지. 그래, 선방했다. 야, 이렇게 사과가 부족한 플레이가 가능하군요. 자, 그리고 얘 캐릭터 이름이 뭐였더라? 야부, 아부였나? 야, 아부? 아부리, 야부리입니다. 자, 보석이 떨어지는 쪽에서 이렇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휘두르는 칼로 이거를 부시게 되면 이렇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몰라. 악! 나이스 트라이. 네, 데저트입니다. 데저트 이글이 생각나는구만. 자, 왼쪽으로 가서 먼저 4개를 먹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새끼들. 얍! 쟤 죽이고 싶다. 아씨. 이 게임은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가기가 정말 힘든 게임일 것 같아. 이거 리치가 은근히 애매해가지고 적들이랑 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지. 그리고 뭐냐 뭐랄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달려간 다음에 딱 멈추지 못하고 하고 멈춰요. 그래가지고 딱 거리 조절을 못하면 바로 녀석이랑 키스를 하게 되지. 얍. 오, 여기 밑에 보너스 숨어 있었네. 얍. 네, 이렇게 가서 보너스를 챙겼네요. 여기도 있나? 아악! 아오, 무슨 몇 대 남았는 거야?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나. 저 위쪽에 보너스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미 망한 거.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루트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 진짜 게임 접을 뻔했는데 여기를 못 지나가가지고. 좋았어. 이렇게 다 챙겨 먹고 갚도록 합시다. 우! 우! 으차!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우씨, 여기 은근히 있어요 쟤네들. 자, 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아이템을 다 챙겨 먹도록 합시다. 보이진 않지만 좋은 것들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못 가는구만. 자, 아래로 가서 사과를 줍니다. 사과 먹어라. 너무 기뻐서 증발이 돼버리는구만. 자, 나 에너지가 없네. 아이씨, 오오. 네, 지금 한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터트리면 되지롱. 자, 쟤 쓰레기 있다. 어! 안 돼! 잠깐만, 죽기 싫은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수류탄으로 바꿔줘. 쓰면! 아니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아오! 좋았어. 야, 그냥 걸어가도 될 줄 알았었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세이브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막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써야지. 오오오, 이놈아. 이놈의 새끼. 네, 사과로 닭털도 뽑아버립니다. 닭은 아니었구나. 2차. 자, 칼끼리만 맞다도 쟤는 죽어버립니다. 이상한 게임. 왼쪽으로 가서 저 금색 퍼즐 조각을 먹어야 돼요. 저게 거미 한쪽인가? 몰라. 여튼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게 게임을 이 두 번째 스테이지를 깨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없으면은 게임이 깨지지는 않아.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자,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상인을 만나게 돼요. 와우, 안녕하세요 아저씨. 내 바램은 이거나 실컷 삽시다. 야, 이거 9개 끝이야? 솔드아웃? 그러면은 끝났네. 네, 가도록 합시다. 에너지나 좀 채워주지. 가만. 어우, 은근히 목소리 멋있네. 가만. 가만. 자, 저 참수된 머리를 먹고
유. 오씨. 이거 또 먹어줍니다. 하이 스코어. 뭐 어쩌라고 뭐 높다는 거야 내 점수가? 자, 어! 야, 나 안 죽네? 왜 안 죽지? 예, 게임은 여튼 깼습니다, 여기서. 이거만 먹으면 돼요. 칼로 먹어버려. 야!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를 순식간에는 뭐야? 버렸습니다. 자, 안 돼! 돼. 아니, 씨, 사과로 바꿔먹다니. Well done, street rat. 잘했다, 들쥐야. 뭔 소리야. 자, 다시 아그라바 루프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아까는 마켓이었는데. Find the flute. 네, 플루트를 찾으랍니다. 아! 죽어라. 자, 사과가 많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군. 죽어.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태클 때문에 이게 너무 피곤해. 저게 플루트입니다. 저거를 먹게 되면은 네, 죽여버리고 처음에 여기선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 이 항아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 플룻을 불면은 라는 음악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죽어라. 호로록. 저 아저씨도 죽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하는 범죄자 일로가 뭐 있나? 없네. 네, 이렇게 해서 쭉 가도록 합시다. 후추. 어허. 이렇게 얘도 먹어주고. 자, 위엔 뭐 없는 것 같죠? 자, 맨 왼쪽 개가 나왔고. 어우, 저 왼쪽에 진이 표정이 아주 해맑아 보이네. 네, 이 두 번째 프루트. 오, 저기 뭐 있다. 네, 두 번째 후루트를 먹으면은. 네,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호호. 뭐 커먼이야, 임마, 사과나 먹어. 자. 휘파람을 또 불고, 세 번째 것까지 가도록 합니다. 안 가.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야! 어, 뭐야, 이거 한 번에 가지네? 야, 나, 패스트 루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엄청 돌아갔어야 했는데. 뭐 중요한 거 못 먹는 건 없겠지. 어차피 저 보너스야 뭐 꽉 찼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르트 불고. 안 돼. 이씨. 야! 아, 이거 참 이거 쳐맞으면서 가는 거 정말 기분이 더럽군. 자.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고. 네, 이렇게 해서 가고 넘어가서 가고 넘어가서 세대 뚠뚠. 여기서 아부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 후차. 어? 야, 떨어지고 나오니까 저게 새로 생겼네? 예스! 하고 먹게 됩니다. 어,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새로 생기는게 있네. 좋았어. 아이씨. 아, 저게 거리가 은근히 안 맞을 것 같으면서 다 맞는단 말이야? 죽어라. 자, 으차.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으차. 정말 쉽구만요. 오우. 절 부셨더니 저런 게 나오는군. 자, 밑에 더러운 악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뭐야 이거. 어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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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저 그놈의 커먼은 좀 그냥 무시하고 가도록 합시다. 오, 사과나 먹어라. 저 아래쪽으로 가서 저도 챙겨 먹고. 네, 그나마 쉽네요 여기까지는. 저번에 이 다음에 감옥도 약간 무서웠는데. 이렇게 가고 흣! 자, 그리고 앵무새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너스도 없고요. 보너스는 아니지만. 자, 여기 뭐 없네.
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준 보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긴 정말 쉬워요. 이렇게 몰아서 죽이지 못하면 게임을 진짜 어렵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찢어버리면 됩니다. 똥또르똥똥똥. 그렇게 하고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오오. 에너지가 풀피. 이게 바로 무한 방어 모드. 후후. 자, 이제 보스 쉐끼입니다. 여긴 사과만 많으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박자만 맞추면 됩니다. 야, 타이밍이. 아니, 잠깐. 그냥 막 던집시다. 뭔 타이밍이야, 타이밍은. 그냥 죽을 때까지. 네, 칼과 사과가 부딪히면은 상쇄가 됩니다. 호호호호. 정말 쉽구만. 야, 따로 연습을 하진 않았지만 하루 만에 이런 실력이 늘어나다니 대란 같지 않습니까? 좋아서 술탄의 던전. 네, 술탄의 던전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허. 자, 이렇게 부족한 사과를 채워 먹고 여기서는 저 쓰레기 박쥐 새끼가 첫 등장을 합니다. 진짜 토나와요. 더러움. 아우, 막 귀찮다. 막 가자. 네, 귀찮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아, 저 새끼. 오케이. 아니, 이거 우리 삼촌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죠. 역시 우리 삼촌이야. 자, 아니, 날 배신해? 으, 아, 아우! 흥! 아, 짧은 점프였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였네. 자. 후! 박쥐만 안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쭉 가도록 합시다. 아우! 자, 죽어라. 저 해골은 자폭을 하면서 쓰레기들을 막 여기저기 흩뿌려요. 아니, 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씨. 그리고 이렇게 터뜨리기 전까지는 무한반복합니다. 안녕, 사과나 먹으렴? 요! 자. 중간 저장을 해주고. 아, 참고로 저 지니 얼굴 뒹굴뒹굴 이렇게 굴리면서 해놓으면은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가 되거든요. 죽으면은 거기서 시작한다는 소리지. 자, 지니 머리를 먹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아, 그냥 가. 아, 씨. 박쥐 새끼다. 네, 이 아저씨 오랜만이군요. 자, 뭐 살 게 없으니 이거라도 삽시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어서 하기예요. 캐릭터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스테이지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뭐냐, 기본 목숨? 보너스를 다시 기본 처음 세팅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뭐 하는 그런 거죠. 이어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 어우. 아, 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 박쥐 쓰레기 박쥐 새끼. 사과 먹엉. 야, 저거 진이 얼굴은 챙겨 먹고 갑시다. 아, 나 위치가 참. 아, 그냥 칼끼리만 닿아도 죽는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와우 하고 후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잠깐. 오우씨. 아, 저 박쥐. 그냥 막 갈래. 하나,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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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하고 잠깐 쉬어가기가 있네. 자, 죽여버리고. 아, 안 돼! 다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사과나 먹어라. 셋,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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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아, 아. 어, 야, 잠깐! 아, 나 진짜 이럴 때 세이브를 해놨어야 했는데.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귀찮다. 자, 사과 먹고.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줘야지. 아!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새끼들아. 방금도예요. 자, 이렇게 그냥 가고 싶다. 앙! 오 마이 숄더. 야, 이거 세이브 기능이 있으니까 진짜 게임을 그지같이 하는 것 같네. 우추! 자, 네 개를 먹고 올라가면은 게임을 거의 다 깨는 걸걸요? 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죽이지 않았냐? 네, 이렇게 해서 몇 번째죠 여기가? 지금 4판 깼죠? 제 5판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거 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네요. Give me the scrap. 스크랩을 내놓아. 네. 네, 제가 여기서 게임을 접죠. 젠장을. 그래도 본 실력을 다해서 죽여버리도록 합시다. 자, 여기 스테이지서부터 퍼즐이 좀 더 가미가 됐습니다. 얘는 부셔야 되는데, 부실 수 있는 건 전설의 사과. 칼보다 3개가, 아니야. 칼보다 사과가 더, 어! 네, 칼보다 사과가 더 센 미친 밸런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스태츄는 제가 뒤돌아봤을 때 저를 공격하는 나쁜 새끼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겹쳐졌는데 제가 이 녀석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죽여버리세요. 정말 쉽죠? 그리고 박쥐 새끼가 엄청 많습니다. 이 새끼들. 죽여버려. 죽여버려. 박쥐 혐오. 아, 안 돼. 어디까지 온 거야? 자, 죽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아, 나 저 다 부활했어. 나 저 새끼들. 어허. 좋았어. 떨어지고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는 것 같은. 저 올라올 수 있는 건가? 아, 나 저 박쥐 새끼가 문제야. 박쥐 새끼. 이렇게 해서 매달릴 수가 있네요. 아닌가? 있는데? 이렇게 페이크를 치는 겁니다. 아, 나. 아, 나 저 박쥐 진짜. 으차. 죽어. 어디서 감히. 네, 폭포 오를 때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 손 포즈가 참 재밌었다고 어렸을 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룰루루 룰루루 룰루루. 악! 바위를 쳐맞아도 괜찮다. 자, 위에 종이 있네요. 아, 먹을 필요 없었는데. 자, 여기 그리고 아부 얼굴 여기서 먹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아부 얼굴. 한마디로 이 스테이지를 지나면은 저는 즐거운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야, 세이브. 야, 좀 위험했다. 야, 챙챙챙. 하여간 저 박쥐 새끼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네요. 오씨, 깜짝아. 아, 나 저거 나를 사랑, 아니 사랑이는데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지? 자,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에너지는 은근히 많네요. 신나게 맞은 것 같아갖고 불쾌했는데. 에이씨.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박쥐 진짜 더러운 박쥐. 죽어라! 더러운 악마 새끼. 못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설의 사과를. 야, 무슨 방패 들고 있는 것 같아. 야! 자, 세이브. 네, 저한테는 세이브 기능이 따로 추가가 됐지만,
그 기능을 최대한 안 쓰고 있는 중이네요. 시간 절약하는 용도로밖에 안 썼어요, 여태까지. 정말 대단한 플레이어야. 자, 그리고 네. 살 게 없어. 이거라도 사야지 뭐. 게임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살 게 없습니다. 야, 나 저 박쥐는 정말. 자, 가둘려 이 새끼야. 아까 저 고릴라 석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었으면은 여기가 막혔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도 전설의 사과만 있으면 깰 수 있어요. 뭐 이런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게임이 깨집니다. 이것도 게임이라고 만들었어. 자, 저 뱃돼지의 사과를 꽂아줍시다. 이가라 참어가 입에다 던져줄까? 입으로 먹읍시다. 새끼. 아우. 야, 나 게임 정말 잘할 것 같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네, 저 양탄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네. 여기가 끝이었던 것 같다. 내리도록 합시다. 자, 중간 세이브 포인트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점프를 잘 해야 돼요. 못하면은 물고기 밥이 됩니다. 야, 한 번에 깼어, 한 번에.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보너스들을 먹게 돼요. 보너스가 아니라 저기 뭐 시크릿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 뭐 그런 거. 어우, 정말 좋아. 근데 어차피 다 깨가지고 에너지 회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게임의 지존 아이템 류술램프를 먹게 됩니다. 칼로 먹어야지? 잘라버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스테이지를 아주 여유있게 깼습니다. 이딴 건 필요 없어. 자, 아부 인 더 케이브. 아부가 케이브에 있습니다. 좋았어. 아부 파이팅!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자, 이... 맞아. 패턴이 약간 기억난다. 그리고 이쪽에서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나쁜 새끼 아니야, 이거. 나이스 트라이! 자, 더 이스케이프. 탈출을 감행하도록 합시다. 제가 원작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저 요술램프를 먹게 되면은 와장창 하게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쓰레기 종이님 안녕하세요. 제 페이스북 그 거시기 보고 들어오신 게 분명해.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점프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며 무서워. 그리고 저 박쥐는 진짜 니도 좀 나가라. 지금 동굴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위에서 커다란 똥이 떨어집니다. 그게 저를 향해서 굴러오는데 잘 토끼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저런 것들 먹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렌지 국수에 입수하게 됩니다. 야, 먹고 가고 싶다. 이렇게 입수를 하게 됩니다. 하하하하하. 잠깐만 먹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프를. 야, 에너지 반 털린 거 봤냐? 와, 한 대 맞으니까 뭐 저래나나. 잘 보세요. 사실 죽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개똥피가 됩니다. 그냥 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자, 보석만 먹고 가고 싶었다. 아우! 아니야, 내 인생은. 자, 으차!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피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먹어주세요. 내 쓰레기 종이님, 눈이 없으시구만. 자, 아우치! 여기서 사라지네? 매직! 매직! 덤벼! 으차! 아이고.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우, 야, 나 따뜻한 물에 또 입수하는 줄 알았잖아. 다시 왼쪽으로 가서 고집을 부려보도록 합시다. 그냥 갈 순 없지! 그렇지. 얘 원래 계획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의 연속이죠. 저거 왜 못 올라가냐? 왠지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야, 어떻게 내 머리에 조준을 잘했네. 네, 여튼 게임이 이런 게임이에요.
정말 인정사정 볼거 없이 그냥 떨어지면은 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밑에 지형 확인도 하지도 못하게 놓고서는 정말 죽으면서 정말 더러운 양심의 게임입니다. 안 되네요. 그냥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우! 어?띠용!이런바이가있나?뭐야이거?어떻게하는거야이거?와!이게임은정말알다가도모를세상!안먹어안먹어알았어!자이거만먹고돌아갑시다.야!자이렇게하고자더또커다란똥이떨어지는데여기서뭔가페이크가있었던것같은데일단가보도록합시다.이게임은점프를하게되면은속도가늦어져요.그래서뭐야? 그럴수도있지.자위에보석을잘받다가점프를해서보석만멀어주고주고이렇게간다.그리고여기서또똥이떨어져요.커다란똥.안먹어.필요없어.야너무한다.아니야이거안먹고가는게재밌을것같아.자보석.보석.야야. 아우.흐흐자.자왠지저게먹고싶어지지만아까말했다시피저알라딘머리가지금9개가있거든요.네맥스치입니다.더이상먹을필요가없지.근데이제먹어보고싶지않아요?저아래무슨어떻게되는지궁금하잖아.야!등가교환이냐?이렇게가야써야하는게임이군요.자진이얼굴을먹으면안됩니다.이렇게됩니다.보셨죠?이게임은정말더럽습니다.더러워요.저뭐먹으라고하는건아니네확실히.아싸.아!죽을뻔. 그냥제실력대로합시다.또똥떨어지는것같은데?아닌가?괜히궁금하잖아.위로한번가보도록합시다.괜히궁금해지잖아.아!어우,내머리.순간움찔했네.아,저것도못먹었다니.야!히히히.이게임은똥이야!오줌발사!우차!이렇게종유석을피해서그냥귀찮다.이제막가도록합시다.야!야,이거너무한거아니냐?야,좀주인좀잘좀받쳐라,좀.자,다시갑니다.와우!자,그냥막가.유후!여기이쯤이었냐?아! 야,저더러운양탕자같은이라고.주인은이렇게뺑을치는데미리미리좀차좀가까이좀대놔야지.자,그렇지.이렇게해서뭔가스피디하게여섯번째스테이지깼네요.근데이거잘들리시나모르겠네.지금보고계신분들이너무고집이세가지고내가물어봐도대답을안해줘.좋았어.자,러그라이드.러그가양탄자인가보네.좋았어.제기억에는네,겁내피하는겁니다.이런식으로.이건사과반쪽이야.두개먹으면차나?아니네. 4분의1조각인가보구나.네,이게임은네,진이의손가락을맞춰서피하시면되는게임이에요.네,위로가라고하죠.왠지게임의패턴상분명히자기도잘모른다는식으로물음표문구가나올것같아요.그러니까한마디로나를죽여버린다는거지.야,다행히맨방향키를계속아래로눌러가지고물에입수됐는지한번확인해봤는데네,저기오렌지주스에빠지진않는것같네요.다행입니다.근데왠지맨위로가보고싶네?어우,머리박아도안죽습니다,여러분.정말편해.후후!야!나는보너스랑이런게많기때문에.좋아서.게임이너무쉽네요.이렇게해서,야,이거몇판이냐? 7스테이지? 8스테이지?모르겠다,이제더이상.거기를손쉽게깨게됐네요.여기는이러고만있으면될것같습니다.정말쉽군.안먹어이새끼들아.
있는 자의 여유지롱. 어,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왠지 저 손가락을 피해 다니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 어, 지금은 와! 오케이. 좌서 위로 도망갑시다.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꼭 이런 게임은 이러지. 내 기억에 이제 라이온킹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패턴의 게임이 그거 스테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물음표 꼭 나온단 말이야. 잠깐만, 야, 오, 세이브하다 죽을 뻔했다. 오케이. 그리고 물음표가 나오겠지. 슬슬 물음표가 나올 타이밍이야, 새끼들. 오, 야, 씨, 너무 빠른데 이거. 저 양탄자 새끼, 과속 아니야? 얍. 야, 이제 손가락을 즉각 보면서. 아, 근데 이거 한 방에 죽으면 끝나나?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이건 뭐 필요 없습니다. In the last instant before freedom, the mouth of the cave of wonders. 원더스구나? 몰라. Inside the lamp. 램프 안으로 들어갔네요. 이게 원작에서도 램프 안으로 들어갔었나? 야,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니까. 띠용?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안 돼, 설마 죽겠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립니다. 전 뭐 어쩌라는겨. 으차. 자, 여기는 루트가 좀 이상하니까 위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도록 합시다. 야, 나 진짜 가짜. 자, 일로 가서 아까 전에 진이 머리통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먹고 저 탈 수 있나? 못 할 것 같아. 으차. 자, 대가리를 밟고. 의미가 없네. 자, 이렇게 가고 세이브. 으차! 이거 몇 번 죽으라는 거야 여기서? 야, 이 게임 너무한다. 이걸 저 얇은 곳에 조준을 하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으차! 어때요? 정말 어렵죠? 이 게임은 정말 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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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리라 추정이 되는데. 또. 아, 나 또 죽는 줄 알았어. 어, 이거 뭐 밟는 거 있다.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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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구만. 어, 쟤 내려온다. 야, 이것도. 아니? 아까 그 패턴도 라이온킹에서 나오는.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내가 디즈니 게임 덕후였거든. 자, 라이온킹에서는 저기 뭐냐, 통나무를, 물에 떨어진 통나무를 계속 밟고 올라가는 그런 퍼즐은 아니고 진짜 어려운 게임이 있는데. 어, 어, 손이 너무 빨리 움직여. 저 새끼들이, 아니 이 새끼들이, 아니 이 새끼들이. 야, 야, 나 정말 나쁜 게임이구만. 동심 파괴 게임. 내가 이걸 어렸을 때 깼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군. 이런 농락에. 야, 이 새끼들. 야, 진짜 어렵다. 이게 고정적으로 밟을 수 있는 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딱히. 야, 손 좀. 아, 미친 진이. 진이랑 안 친하나, 야, 얘가? 야, 진짜 이거 더러워갖고 하겠네 이거. 으차. A, B가 끝이야? 자, 불안하니까 세이브. 후후. 어이씨, 무섭다. 에잉. 야, 이 게임 이 새끼들. 그럼 뭐야 이거, 여기서 뭐 딱 보니까 풍선을 연달아서 타고 가라 했었던 것 같네요. 야, 이것도 라이온킹이랑 비슷한 패턴이야.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여기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후후. 어, 드디어 중간 세이브. 별 의미는 없지만. 뿍.
뽕, 뽕. 쟤 못 가나? 아이, 몰라. 필요 없어. 저 상점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살 게 없거든. 너무 지존이라서. 여기 아래로 가면 뭐지? 여기 스테이지는 사실 뭐 없네요. 우후. 사과도 990, 아, 99개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싶어지지? 이게 사람의 욕망을, 어? 어, 난, 난! 아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새끼들. 후! 후!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를 한번 먹어주고요. 의미 없는 보석도 먹어주고. 똥잉. 네, 여기 스테이지가 좀 재밌긴 하네요. 아까 초반에만 좀 더러운 모습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덜하네. 됐어. 근데 이중 손가락 하나가 막 뒤로 빠지거나 이런 장난 쳤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너무 대뇌망상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차! 오! 나 또 죽는 줄 알았어. 어. 으차! 으! 어떻게 가는 거지? 오케이. 야이씨. 이쪽이었나? 아니요. 아닌데요? 여기 조금 전. 아하하하! 이 새끼들. 아, 밑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네. 야, 저 손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손 아닌가? 이거 어떻게 밟어? 헐키. 진이의 농간에 이렇게 놀아나다니. 아싸병. 네. 세이브로드 기능은 정말 좋구만. Free from the magic lamp. The genie helps Aladdin escape the cave of the wonders. 몰라. 술탄의 플라스입니다. 성이죠. 내가 뭐냐.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중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그거 어떤 단어를 물어보려는데, 선생님 성이 영어로 뭐죠 성? 이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그 파라는 그 단어가 궁금해서 그냥 성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엄청 당황하더군. 아마 S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 그 단어를 상상하고 계셨나봐. 그냥 그렇다고요. 야, 아껴놓은 사과를 여기서 많이 쓰게 됩니다, 왠지. 후후. 칼질을 계속 해야 되겠다. 칼질 안 하면은 몇 개 지나칠 것 같아요. 아니, 이 새끼들이. 죽어라. 왠지 줄을 탈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 그리고 이거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네요. 흐차. 계속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탑시 다. 오우야, 나 떨어진 줄 알았어. 어, 일로도 못 가는구나. 아니야, 사과를 왠지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이야, 나 쟤 무서워 죽겠어. 아, 야, 진짜 가짜. 죽어라. 자, 칼질로 사과를 못 먹네요. 괜히 설레게 하고 있어. 아니, 안 돼. 돼. 이 새끼들. 자, 칼질 칼질. 전설의 칼쟁이 새끼들. 와우. 아이고 아파라. 자, 칼질 칼질 칼질. 야,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허. 아, 어디서 감히. 진짜 적구 많이 나온다. 넌 왜 안 죽냐? 아, 불안해. 왜 이렇게 스테이지가 무섭냐? 오오오오. 넌 먹기나 해. 야, 이거 너무 저 양탄자 새끼 운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를 적군인데다가 너무 접촉을 자꾸 시키는구만. 저 접촉사고 새끼. 야! 죽어라! 이 새끼들. 사과 참어강! 참어강! 사과보다 빨리 움직이는구만.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오우, 야!
야, 나 어쩌라고 갑자기. 어이없네. 다시 처음부터 가도록 합시다. 이유는 몰라요. 안 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봅시다. 여기가 몇 판이지? 가만히 있어 봅시다. 어차피 사과보다, 아, 나 저 진짜 양탄자 새끼. 아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이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으차. 죽어. 어! 이 게임, 여기 스테이지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실수가 좀 약간 사랑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죽어라. 오오. 자, 먹고. 사과를 아낄까? 어떡하지? 죽어, 이 새끼야. 너도 죽어. 아니야! 아니야! 오, 야, 무서워. 어우, 이거 무서운데? 사과. 하는 수 없죠. 사과를 쓰도록 합시다. 어, 아부다! 너 왜 거기 갇혀있냐? 내가 너 구해줄게. 어, 구했어, 구했어. 아싸, 동료다. 어디 가냐? 저 어디까지 가는겨? 저 죽은 거 아니야? 히히히. 다 사버려. 나는 구매왕이다. 솔드 아웃. 의미 없는 걸 다 사버렸습니다. 자, 오, 야, 죽을 뻔했다. 세이브 한번 해주고. 으차. 이게 떨어지는 건가? 그래픽이 깨진 건가? 가보도록 합시다. 와우! 야, 나 비밀의 공간에 왔어. 하하하하. 역시 모험 정신은. 잠깐. 아니, 잠깐만. 맞으면서 떨어지고 싶진 않아. 먹고 왼쪽으로. 아, 나 진짜. 오케이. 근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어? 깼네? 이거 여기가 깨는 거야? 그거 뭐지?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뭐야. 원래 떨어져야 되는 곳이었잖아. 에너지는 별 의미가 없네요. 자, 깨도록 합시다. 정말 간단하구만. 뭐, 에이, 이딴 거 필요 없어. 니나 가져. 좌파의 쿼터래요. Quarters. 딱 보니까 왠지 끝판 스멜이 나는 것 같네. 어우, 씨, 깜짝아, 뭐야. 뭐야, 뭐야. 나 여기 처음인데? 이거 뭐야, 이거 스테이지 맞아? 뭐하는 스테이지야, 이거? 님들, 여기 저 처음입니다. 뭐지? 쟤 죽이는 거 맞아? 저 자주인가? 저 새 이름은 기억 못하겠지만 쟤를 죽여버리는 게 여기 스테이지의 요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꼼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뭐 얼떨결에 깼네. Distracted by Lego. 자고? Good work, 자고. 아, 새 이름이 아까 자고였나 보네요. 아닌가? 라고? 자고? 라고? 자파의 성. 다시 자파의 성입니다. 네! 끝판인 것 같아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우, 이 동상 여기도 있어? 섹시 퀸. 자, 사과를 좀 잘 모으도록 합시다. 얘는 무시해주고. 보석. 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어우, 야. 저 뭐냐? 저 괜히 궁금하네. 아, 에! 자, 여기 못 내달리네요. 네, 우리 좌파가 장난감을 많이 좋아하나봐. 그 자스민 공주가 좋아하나? 원작이 기억이 안 나니 뭘. 으차. 아우씨, 적군 진짜 많네. 이런 식으로 갈 거면 밑에다가 저런 삐꾸들을 뭐하러 설치해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우.
강철구. 아우. 야, 갑자기 어떻게 해?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우치. 아, 자. 하. 와우, 정말 많네, 새끼들. 자. 뭘 커머니 안 가, 이 새끼야. 이것도 먹어. 얍. 칼로 먹읍시다. 오, 에너지가 풀이네요, 다시. 몰라요, 귀찮습니다. 그냥 가도록 할래요. 지존 알라딘. 게임은 이렇게 해야 재미하시지. 남자라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합시다.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아니야, 안 가도 될 것 같아. 에너지를 먹어주고요. 아, 뜨거! 아저씨! 내가 네 장사시켜줌. 그래. 필요는 없지만 사드리지. 으짜! 으짜! 아, 야, 진짜. 자꾸 저런 식으로 페이크를 치지 말라고. 어디로 갈까? 아, 나 진짜. 아, 잠깐. 야, 에너지 막 달기 시작해. 야, 저 여자. 저 여자라고 해야 되나? 사물로 지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 같은데? 이씨. 여기 밟을 수 없구나. 으차. 아, 야, 이거 진이 놀라고 있어 지금. 야, 뭐 쟤 진짜 데프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우, 마이 미스테이크. 아우, 미스테이크 어택. 좋았어. 오, 무서워 죽겠네 게임. 자주 쟤는 무슨 뭐 유전자 조작이 됐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새끼들. 자, 제 위에서 엄청난 타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새끼. 절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내려가야지. 어우, 죽여버리고 싶다. 씨. 신수구조 보여. 싸움은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엄마가 그랬습니다. 안 돼! 아싸병.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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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왼쪽으로 가볼까? 안 되잖아. 네, 벽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아, 아니 나 막기 싫은데. 에라 모르겠다. 이미 맞은 거. 아오. 게임은 자고로 스피드 해야지. 자,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들. 따라라라란단,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란단. 뭐야. 여기가 버튼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다! 보스다. 나 쟤 어떻게 죽였지? 여기요. 얘 어려워. 쟤 어떻게 깼더라? 사과인가? 얘 왜 가만히 있냐? 이게 아닌가? 아오. 어우, 나 쎄다. 사과나 먹어라. 아저씨, 사과 드세요. 사과나 먹어라. 사과에게 답이 있노라. 새끼야, 저리가. 히히히. 오, 뭐야. 오오오. 아오. 네. 게임에서 처음으로 죽어봤네요. 네. 이제 좀 차분하게 가서 녀석을 죽이도록 합시다. 오우, 쉣. 빗. 아, 잠깐만, 야, 사과 부족하다. 아, 사과로 맡길 건데, 저 새끼. 사과를 주워 먹으러 갑시다. 아, 사과 없이 깰 수 있나? 불안한데. 열심히 사과를 모으도록 합시다. 그냥 칼질 해볼까? 어? 뭐야? 그냥 맞다이 치도록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깨질 것 같네요.
근데 아까 그 자파 상태가 이대로 연결된 상태로 죽이게 되네요. 뱀으로 돼 있는. 와, 게임 쉽다. 이게 뭐예요, 게임이? 빠른 급전개. 뭐야, 벌써 끝이야? 호호! 알레리 꼴레리. 웰던. 잘했습니다. 영 프린스. 어린 왕자여, 잘했습니다. Thank you for playing. 디즈니스 알라딘. 뭔가 좀 이렇게 허무한 기분이 왜 드는지 모르겠네요. 네, 94년에 나온 게임 같네요. 좋다. 프로그램은 뭐야? 스폰 뭐? 네, 뮤직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쉽네. 근데 게임 정말 나름 재밌게 한것 같네요. 네, 간단하네. 이렇게 맞다이를 통해서 죽여버리다니, 보스를. 하하하하. Exit Thus. 끄도록 합시다. EXIT.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자러 가세요. 좋다. 님들 그럼 안녕.